잠깐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 월간 아무개. 오늘은 뉴스쇼가 주목하는 뉴스메이커입니다. 월간 정두원,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앞에서 이제 이화여대 총장 인터뷰 들으셨잖아요. 네. 5월. 네. 하면 뭐, 대학의 축제. 네, 그렇죠. 추억들 좀 있으세요, 진짜? 5월에. 5월은 진짜 캠퍼스. 축제의 계절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대생들하고 특히 미팅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대가 또 5월에 축제가 있으니까요. 축제 있죠. 예. 어떻게든지 이제 이대 한번 가보려고. 그때는 못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학생들이? 아니, 그 시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제 축제에 참석하려고. 아, 축제 때는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1학년 때 과대표였는데. 예. 근데 이제 그쪽 영문과하고 주선을 해가지고. 아, 저 무슨 과시죠? 저는 이제 서울대, 그때는 사회계열이었는데. 사회계열에서 네. 이대 영문과하고 어떻게 한번 좀. 네, 그래서. 조인트 뭘 해보시려고. 해가지고, 저 이제 그게 대표의 능력이에요, 또. 과대, 예. 예, 이대생들하고 미팅을 같이 주선해서 축제에 가는 게. 그 기억이 나시는군요. 네, 제가 잘 했습니다. 잘 주선을 하셨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하는 월간 정두원. 그나저나 이낙연 총리의 인사청문회 여야 입장을 일부에서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세요. 제가 몇 개만 좀 소개해보죠. 이종찬님. 기준이 내 편일 때 바뀌고 남편일 때 바뀌면 기준이 아닌 거죠. 대통령께서는 기준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분은 총리 인준 반대, 부적격 이런 분도 계시는가 하면 이석재님은 그 정도라면 새누리 때 비하면 극히 작은 결함이라고 본다. 손한민님도 자유한국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들 주세요. 하지만 또 5748님은 전례로 볼 때는 부적격 맞다. 이런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들어오는 편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인사청문회. 네.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자체가 이제 사실 굉장히 그 세련되지가 못했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냥 서로 갈등의 연속인데. 호통치고 뭐 이런 거 많았죠. 근데 이제 공수교대를 이제 한 번씩 주고받았고 다시 또 이제 공수가 바뀐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지사지. 네, 우리가 또 야당이 될 수 있구나. 또 우리가 여당이 이제 돼야지.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룰이 이제 합리적인 룰이 이렇게 이제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합리적인 룰이 그러니까 마련돼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과정이죠. 보면 되는 예. 건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예. 이제 뭐 무난하게 될 겁니다. 아, 될 거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예. 부적격 쪽으로 내렸는데도 그렇게 왜 하기 힘든 게 예. 대통령에 대한 지금 지지율이 높고 굉장히 지금 국민적인 인기가 높잖아요. 음흠. 그런 면에서 이제 첫 번째 인사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굉장히 역풍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볼 때도 예, 뭐 적극적으로 찬성은 안 하지만 예, 예. 또 이렇게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게 발목 잡지는 못할 겁니다. 못할 것이다. 네.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전체가 부적격을 낸다고 해도 5명이고요. 민주당 5명 적격이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3명이 캐스팅보트 쥐고 있는데 유보라고 파악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쪽에서 찬성표 던질 거라고. 아니 근데 또 적격 부적격 뭐 해가지고 또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국회 본회의장 가서 표결로 정하는데 아하. 제가 볼 때는 뭐 무난하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자체가 예, 예. 아주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평가가 그렇습니까? 예. 아, 의원들 근데 국민 중에서는 이제 또 비판적인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렇군요. 네. 무난하게 될 거다라는 네. 예견. 요거 한번 네. 지켜보기로 하고. 그나저나 정두원 전 의원은 사실은 올 초에 이미 이번 대선 끝났다. 재미없는 선거 될 거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될 거다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이렇게까지 높을 거란 것도 예상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은 딴 사람들이 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 이 사람이 너무나 훌륭하다는 게 아니었고.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되게 이제 잘하세요. 되게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 대통령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들 예, 예. 보면 항상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예.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저렇게 하지? 골라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어허. 안 했으면 하는 일을. 제일 답답했던 건 누굽니까? 그 답답해 되게 답답했던 사람 중에. 뭐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그냥 전 뭐든지 이렇게 전과 전전. 네, 근데 이분 대통령은 나 같으면 저렇게 할 텐데 하는 걸 또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은 거죠 국민들이. 그 중에서도 야 저건 나 같아도 저렇게 할 텐데 하고 진짜 박수 쳐준 건 어떤 거? 아니 그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많은데 그걸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겸손이죠. 겸손? 네, 겸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왕다운 왕은 항상 자기를 낮춘다. 왜 낮추냐? 아무리 낮추어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근데 왕답지 않은 왕은 항상 자기를 높인다. 왜? 아무리 높여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국민 눈도 피해 근데 이제 맞추려고. 끝까지 그렇게 갈지는 또 두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되게 잘한다인데 이게 끝까지 되게 잘한다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요. 뭐 인사나 이런 거 말고도 인물위원 행진국 재창을 지시한다든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한다든지 이런 이제 정책적인 면들 이것도 지지하세요. 이건 사실 새누리당행하고는 반대되는 것들이었는데. 뭐 저 개인적인 건 입장에서는 다 뭐 지지하고요.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는 제가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이제 누구랑 유사하냐 그러면 YS하고 유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초창기 인기 폭발했었거든요. YS 초창기 대단했죠. 네. 시원시원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YS는 말로가 안 좋았거든요. 한 자리 지지율을 기록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의할 대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쓴소리를 좀 한다면 마냥 다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만 이제 지적을 하면 되게 잘하는 와중에 지적할 거 두 가지가 뭡니까? 이제 뭐든지 획일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획일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81만 개 한다 그러면서 이제 금년도에 뭐 공무원을 1만 2천 명인가 뭐 한다는데 수요 예측도 안 하고 그냥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획일적인 거고 비정규직 제로 이런 제로니 완전 뭐 완벽 이런 것도 사실 대통령이 피해야 할 그 단어고 그래요. 피해야 할 그 언사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게 부작용을 낳거든요. 그렇게 회계적으로.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필요한 자리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완전 제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수 없이 거기 맞춰야 억지로 되니까. 억지로 할 수도 있다. 이게 과거의 전철을 또 거꾸로 밟는 거기 때문에 회계적인 것은 피해야 되고. 그만큼 강한 의도는 알겠으나 주의해야 된다는 거. 또 이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검찰 인사라든가 4대강 이제 감사 지시 같은 경우는 절차를 무시했거든요. 절차를 무시했다. 4대강 감사 지시가 어떻게 절차 무신가요? 그거는 대통령 지시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총리가 이제 감사를 요청하거나 부처 장관이 요청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원의 독립성을 이제 해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하고 감사원이 결국 절차 밟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이 알아서 하면 몰라도 결국 지시를 해서 한 꼴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됐죠? 절차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 국정운영을 전혀 비선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지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아무리 뜻이 좋고 국민들이 지지해도 절차 잘 밟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잘하지만 그거는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되게 잘하는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조언이셨어요. 정두환 전 의원 월간 정두환 그래요. 그렇고 그 각 당의 속사정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 일단 지금 저희 리얼미터 지지율 어제 파악해보니까 56%를 넘겼습니다. 네. 다 대통령 덕이죠. 뭐 민주당이 특별히 잘한 게 또 뭐 있겠어요. 대통령 지지율 좀 타고 가는 겁니까? 네. 어쨌든 당은 행복한 비명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미지수죠.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대통령 지금 혼자 개인 플레이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여당처럼 거수기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여당 정부 여당을 견제 역할을 하면서 또 야당과 협치를 해나갈 것인지는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할 대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대통령 인기 얹혀서 가는 거죠. 자.
자기가 지금 민주당은 지금은 행복하지만 앞으로가 고민일 거예요. 어떻게 네. 입장 잡고 가느냐. 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당들은 지금 참 힘든 상황인데 특히 자유한국당 네. 뽑아야 됩니다. 대표. 7월 초에 전당대회 합니다. 여기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 의원님? 뭐 저도 뭐 상황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아니 친한 분들 많으신데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정남이 아니 그래도 뭐 주어 듣는 이야기들 들려오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박이 또 무슨 당권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벌써 이 당이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친박은 보수라기보다는 수구고요. 수구 이미 박 근의 탄핵 구속으로 폐족이 된 거거든요. 이미 됐다고 보죠. 예, 아 폐족이 친노도 사실 과거에 스스로들이 폐족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예, 예. 친박은 더하죠. 더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친박이 당권에 도전하는 그 자체가 이제 사실 언어도 다니고요. 이 당이 사실 당으로서 좀 존속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돼서 영남 자민련으로 예, 이제 결국은 뭐 이합 집산하는 과정에서 결국 자유한국당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아예 없어질 거라고 예, 이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보세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친박은 이미 패족이다라고 하셨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 입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우택 권한 대표 권한 대행이 친박은 좀 알아서 대표 자리에서 빠져주세요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자.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렇게 말하는 정대행이 빠지시오 누구 나오지 마라 할 자격 있습니까?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정말 징그러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유당 원로 정치인한테 자유당 때도 저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고 예전 자유당 때도? 네. 아유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그 어느 부분이 이렇게 징글징글하세요? 아니 특히. 그 정도면 반성을 하고 스스로 물러나도 시원찮은데 예. 아직도 이렇게 고개를 들고 뭘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너무 후안무치하지 않아요? 후안무치.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돌아온답니다. 네. 돌아온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뭐 홍준표 추대론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고 품격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홍준표 후보도 그랬잖아요. 뭐 친박을 기반으로 다기가 지금 대선을 치러놓고는 또 이제 와서 또 당권 때문에 또 친박하고 각을 세우고 예.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그런 당에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아 홍준표 전 후보도 그렇다. 네, 뭐 친박 다 뭐 저 무슨 저 해제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풀어준 네, 게 또 하긴 네. 홍준표 전 후보잖아요. 그때는 필요하니까 이제 달면 해놓고. 삼키고 쓰면 뱉고 예, 뭐.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결국은 누가 대표될 것 같으세요? 홍문종, 원유철, 홍준표 셋 중에. 그렇게 셋 나온대요? 뭐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온 홍준표가 되겠죠.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근데, 근데 아이가 모양이 참 우습죠. 아, 돼도 우습다. 예. 아이고 홍준표 전 후보가 들으면 안 되시겠는데 하여튼 좀 될 것 같은데 좀 우습다고 그러시네요. 여하튼 자유한국당 상황 그렇고 바른정당 가보겠습니다.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지금 한 사람이 유독 눈길을 끌고 있어요. 김무성 전 대표. 보셨어요? 그 화면? 어이 봤죠. 그러니까 소소하자면 소소하고 좀 크자면 큰 얘기인데 김무성 전 대표가 캐리어를 공항에 입국하면서 여행용 캐리어를 수행원한테 이거를 뭐 던지듯 굴렸다 그래야 됩니까? 무슨 묘기 부리듯이. 농구. 그건 뭐라 그래요? 저도 잊어버렸네. 근데 예.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예. 저가 뜨끔하더라고요. 왜요? 저도 과거에 저러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 혹시 나도 그러지 예. 않았나?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내 태도가 사실 그렇게, 밑에 사람들한테 군림하는 태도는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지금 되더라고요. 지금 눈 감고 얘기하셨어요. 예. 정도원 전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부터 반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현직은 아니지만 예, 예. 제가 사과하고 싶더라고요. 아 저는 이게 노룩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쳐다보지도 않고 쭉 미는, 그렇죠. 거, 쭉 미는 거. 저는 설마 저랬을까 저거 혹시 필름 거꾸로 돌린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의심했는데 이런 일들이니까 그럼 곳곳에서 있단 얘기예요? 아니 곳곳에서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분이 그 굉장히
노력 패스가 자연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평소에 자주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분 개인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리고 아주 가방이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너무 잘 굴러가. 기름칠한 것 같지. 야, 근데 이것 때문에 어제 예.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의 분석은 이거 나온 날 바른정당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절대 소소한 일이 아닙니다. 갑질입니다, 이거.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은 그란에도 지금 힘든데 예.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독자적으로 저기 지방선거 치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당 얘기도 아직 안 했지만 예. 국민의당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결국 여당으로 갈 사람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예. 바른정당에서 예. 더 이상 힘드니까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길 사람들이 있을 거다. 아니 국민의당에서. 예, 예, 예. 국민의당에서 예. 민주당으로. 네. 예. 그리고 남은 세력하고 바른정당하고 이제 합당 내지 연대 결국은 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두 당이 다 생존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게 물밑으로 얘기도 진짜 실제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모르죠. 근데 이제 뭐 이제 국회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대화들이 이제 더 진지하게 오고 갈 것 같아요. 지방선거 앞두고는 더 있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국민의당은 지금 사실은 이제 자강론을 주장하는 파가 하나 있고 바른정당하고 손잡자는 파가 있고 민주당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파가 있고 막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으로 갈 사람은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뭐 민주당 말고는 다 어렵죠. 다 어려운 네. 상황. 네. 정계 개편이 결국은 지방선거 앞두고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정계 개편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예 예, 알겠습니다. 당들 상황 받고 시간 없지만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두 번째 재판 보셨죠? 네. 뭐 진짜 외형적으로 놀랐던 거는 그 올림머리 못할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 핀을 사서 하고 나온 거 보고 사람들이 한번 놀랐고 또 굉장히 수척해진 거 놀랐고 18개 혐의 다 부정하는 거 보고 놀랐고 어떠셨어요? 이게 어쨌든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이 대체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머리 올린 머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여성도 사실 예. 쌩얼 보이기 싫어하고 그런 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거 뭐 비판하는 건 예. 아니고 신기한 거죠. 예, 꼭, 근데 꼭 저렇게 하고 오시는 또 그분은 더군다나 이제 영예였고 대통령이었고 하니까 그 정도의 이제 어떤 자기 관리의 예.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애써 이렇게 관심은 가지만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어쨌든 재판을 하면서 저는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재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우기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통령 재판은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리고 이래서 이랬다. 그리고 내가 달게 받겠다. 뭐 진짜 좋은 이런 말씀. 이제 재판이 돼야지 정말 유종의 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 예.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나마, 좀 아름답게 좀 가리지 않습니다. 상쇄할 수 있는. 예. 아, 그거 좋은 지적이네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그나마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 너무, 도리 아니겠냐. 너무 구차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야, 지금 청취자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구구절절 옳은 말씀하시냐. 이 얘기들을 되게 많이 주시고 6968님. 네. 주간 정두원으로 개편해달라.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